안녕하세요, 가드박입니다. 여기는 대부도 가는 길에 시환 아래 휴게소라는 곳인데요. 오늘 영흥도라는 곳으로 가서 캠핑을 한번 해보려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집에서 출발한 지한 1시간 반 정도 됐고, 여기 대부도 들어가는 길이 되게 막히네요, 지금. 토요일이라서 그런가. 휴게소에도 사람 엄청 많고. 여기서 이제 한또한 한두 시간 정도 가면 영흥도라는 곳이 나옵니다. 처음 와봤는데 이쪽으로 되게 사람들이 많이 가나 봐요. 여기 바로 여기 바다도 이렇게 딱. 근데 여기 휴게소에는 주유소가 없네요. 기름 한번 넣으러 왔는데. 뭐야, 차가 왜 이렇게 많냐? 영흥도 가는 차 많네요. 많이 가는 곳이네. 한번 쭉 타고 와 오면서 봤는데 텐트 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끝에 그냥 빈 땅 같은데 치고 있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아무것도 안 먹어가지고 밥부터 한번 먹고 자리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만두 곰탕. 강아지요. 예? 강아지요. 예. 어떤 거요? 곰탕이요. 아, 예. 국물 진해죠. 네. 국물 진해요, 제가. 그러니까 물을 좀 타야 되는데 물을 예. 안 타요. 그래 그대로 그냥 물량을 탈 거라. 아. 여기서 곰탕에서 직접 먹거든요. 그러니까 예. 맛이 강해. 아, 진하고 맛있어요. 진해요, 진해. 예. 진하니까 좀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있어. 아, 맛있어요. 진해가지고 국물이. 예. 좋아요. 먹고 나면 병해요. 예. 끝머리쯤에 여기 텐트 치고 잘만한 곳으로 왔는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보시면 이렇게 와서 여기를 그 네이버에서 찾아보니까 어떤 분이 여기 오셨더라고요. 이 공간에. 그래서 아 여기 딱이다 해가지고 사람들도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와봤는데 아 여기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 여기가 섬의 서쪽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부는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그래서 동쪽에 있는 노가리 해변이라는 곳으로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는 괜찮은가. 야 이거 원래 여기서 달리려고 했는데 여기는 너무 춥고 바람 불어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빨리 다음 그 노가리 해변으로 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쪽에다가 쳐야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예. 여기다 쳐야 되겠습니다. 진짜 자는 사람 많네. 완성. 오. 혼자 자기에는 아주 충분히 넓습니다. 여기는 오늘 날이 별로 안 추워서 침낭도 안 가져왔거든요. 그냥 담요 하나 놓고 자려고. 아휴. 여기서 이제 텐트에서 좀 쉬다가 노래도 좀 듣고 그러려고 왔거든요. 처음에 온 이유가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서 차라리 이런 데 나와서 그냥 나와 있으면 뭐라도 좀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보이는 게 있으니까. 이게 맨날 보는 집 안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처음 와보는 낯선 장소에 와 있으면 뭔가 다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여유롭고 좋은 것 같습니다. 텐트도 다 쳐놨고 좀 쉬다가 과자도 하나 먹고. 한숨 자야겠습니다. 아니 여기 아까 바다였잖아요. 물이 빠져가지고 여기 길이 생겼습니다. 길이. 와 여기 바다 이까지 여기 요 부분까지 바다였는데 여기 낚시하시고 이 바닷속에 숨겨진 도로가 있었다는 사실. 와 신기하다. 이 우와 바람 봐. 아니 한 30분 정도 잠들었는데 물이 이렇게 빨리 빠지나 원래? 야 이런 바다는 또 처음 보는데. 오 야 더 가면 안 되겠다. 야야 이런 길이 자 아 추워. 아니 침낭을 안 가져와가지고 아 오늘 추울 것 같은데 잘 때. 이거 얇은 거 아씨 너무 얇네. 얇은 거 담요 한 개랑 수건 하나 가져왔는데 잘 덮고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두 개 오늘 밤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내일 일어나가지고
아주 멋진 거 찍으러 가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 일어났습니다. 아, 너무 추운데. 아, 추워, 씨. 아. 뭐, 아, 말이 흐리는 거 이거 날씨. 화장실부터 좀 가야겠습니다. 아. 아, 추워. 여기 뭐 화장실도 있고 이런 팔각정이랑 저기 쓰레기 버리는 데도 있습니다. 7시니까 좀 한 시간만 쉬다가 한번 가보죠. 아, 비 왔었나? 이거 비가 아니고 그거다. 아. 맛있다. 아침밥. 잘 쉬다 갑니다. 갑니다. 아유. 아, 추운데 집에 어때 가냐 이거. 여기 해식 동굴이 있다 그래서 보러 왔습니다. 노가리 해변에서 그 잔 소감을 말씀드리면 뭐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텐트도 되게 많이 쳐져 있고. 여기가 보니까 뭐 전문 해수욕장 그런 게 아니라서 앞에 편의점 같은 것도 없고 제일 가까운 데가 한 2km 되거든요. 그래서 막 먹을 거랑 다 사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여기 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막 불도 피우고 뭐 만들어 먹고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힐링하러 오지. 바다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이제 물 빠지면은 갯벌 구경도 할 수 있고 서울에서 멀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노가리 해변, 노지 캠핑하기. 네, 그래서 저는 아무튼 지금 이제 해식 동굴을 갈 건데 어디냐면 저기가 제가 잤던 노가리 해변이거든요. 저기 쭉 들어오면 요런 길이 나옵니다. 요 공사 중이라는데 차가 못 들어가고 사람은 그냥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기 가시는 분들 몇 명 있습니다. 가서 해식 동굴 구경 한번 하고 집에 빨리 가야겠습니다. 이거 추워가지고. 씨. 아니 한국의 그랜드 캐니언이라니까. 오, 한국의 그랜드 캐니언이라 하더라니까요. 찾아보니까 아주 멋진 장소가 있다 그래서 한 걸어서 한 20분 걸린다고 하길래 산책 겸 살방살방 걸어갔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걸으면 이런 길이 나옵니다. 물 찼을 때는 이까지가 물이었나 봐요. 그래서 물 찼을 때는 못 가고 물 빠지는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여기 소원 빌라고 돌 쌓아 놓으신 흔적들 이쁘네. 개짱구다. 개짱구 나도 하나 올릴까? 구독자 100명 되게 해주세요. 네, 구독자 100명 되기 소원. 와,
이런 데가 있네. 와, 여기가 동굴인가 봐요, 여기. 와, 동굴 봐봐. 아니, 왜 있나? 아니, 좁아서 못 들어가네. 와, 보이시나요, 동굴? 좁아가지고 저는 못 들어가겠습니다. 좀 체구가 작으신 분들은 안에 기어가서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좀 사이즈가 좀 되다 보니까 안에는 못 들어가 볼 것 같습니다. 동굴. 그래도 와, 여기서 사진 한 장 찍고 가죠. 멋지다, 그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잘 찾아보면 되게 몰랐지만 예쁜 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물론 해외여행을 가면 이제 아예 처음 가보는 곳이라서 다 처음 보는 것들이라서 다 신기한데,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안 와봤던 곳에 나도 모르게 새롭게 멋진 걸 보고 나면 뭐 해외여행 부럽지 않은 느낌입니다. 오늘 여기 솔직히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노가리 해변 옆에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있길래 구경 잘하고 나왔습니다. 네, 저는 어제 인천 영흥도 노가리 해변에 와서 하루 자고 저기 해식 동굴 구경하고 이제 9시 반인데 일찍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차 막힐 것 같아. 오늘 일요일이라서 또 딱 달려서 같이 달려서 집으로 무사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드박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